드디어 울렸네요. 아, 인도 영화는 안 할래요. 인도 영화 안 할래요. 한국뽕이요? 한국뽕 있죠. 한국뽕은 있는데 한국뽕은 약간 이런 거죠. 맞아 죽었을 때 한국뽕. 너려와 나까이론데 조선진도 김동강 되시거나 너려따라 이빨아 잘해.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아, 몸이 너무 움직여지질 않아. 주원아. 음악이 아닌데. 주원아. 주원아. 아버지. 주원아 일어나라. 네가 쓰러지는 건 조선이 쓰러지는 것이다. 아버지. 하지만 상대가 너무 강해요. 두하나, 예비는 전원 일본인들을 상대로 정산리 대표협에서 승리를 거뒀다. 일어나라. 아버지, 아버지, 저에게 힘을. 노래와라 조선진도 니 꼴에 맞이나라. 하야시, 난다, 나니. 감추지 않아. 이 주먹은 나의 주먹이 아니다. 조선인의 주먹. 이 내 아버지의 주먹. 북한 영화 같아. 아, 예, 희미연님 감사드립니다. 170개 감사드립니다. 아, 좀 쉬어. 아,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아, 배가 너무 아파. 아 진짜 왜 아파. 10년 동안 한국 영화에서 여자 꼬시는 거 고백하는 거 미국 영화 영화 고백하는 거 한국 영화 늦었네. 무슨 일이야 오늘 졸업식이잖아. 그래서 너랑 같이 가고 싶어서. 됐어 나 이제 갈래. 그리고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마. 우리 그런 사이 아닌 것 같아. 나 갈게. 그래. 그렇게 그녀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나. 3년이 지나서야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거. 이런 거 한국 영화. 그다음에 미국 할리우드 영화에서 여자 꼬시는 거. 아메리카. 쉬어 쉬어. 이제 그만할게요. 쉬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예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즐겨찾기 방송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즐겨찾기 앞으로도 예, 방송 재밌게 보실 수 있도록 즐겨찾기 별풍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내온님 아까 감사드리고 머스탱님도 감사드리고요. 톡 한 판 하자 이제.
나도 네가 있어서 하는 거야. 더 재밌게. 상계 감사합니다. 우리 걔 너 그거 알아? 미우야? 뭐야? 웃으면서 술 먹으면 술 안 취한다. 원래 웃는 게 진짜 큰 해장이 된대. 너 그거 알아? 술이 닿겠네요. 술이 닿겠지. 진짜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술 먹을 때 진지하게 먹고 혼술하면 빨리 취하잖아요. 근데 막 웃으면서 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진짜 술 빨리 깨고 안 취해요. 시간도 빨리 가고. 네. 그래서 술자리에 이런 좀 웃기는, 저는 웃기는 사람은 아니고요. 웃기는 사람들을 많이 부르죠. 왜? 아, 배 아파. 배 아파? 똥? 너무 웃어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팁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웃겼을 때 여자한테 고백을 하면 됩니다. 바로. 오늘은 사람들을 웃겨줬지만 난 앞으로 너만 평생 웃겨주고 싶어. 그럼 여자가 어떻게 나오니까? 아, 뭐래? 존나 부담돼. 미친 새끼인가 봐. 딱 도망갑니다. 조심하십시오. 아, 좋다. 아, 진짜 배 아프다. 배 아팠어? 뭔가 음악 들으면서 하니까 더 집중도 되고 좋지. 진짜 오빠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웃긴 것 같아요. 아니야.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아, 배가 너무 아프다. 근데 좀 웬만하면 많이 웃어도 배는 안 아픈데. 진짜? 아, 배가 너무 아파 죽겠다. 아, 고백 노래. 고백 노래. 아, 진짜 아까 너무 웃으니까 숨도 막히고 진짜 숨이 가쁘고 웃다 죽은 사람도 있대. 조심해.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죽는 줄 알았어. 트랜스포머 메가트론 아직도 웃기대. 아까 한 건데. 너무 웃겼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시 8시에 방송 틀어서 벌써 6시간째 방송 중입니다. 진짜요? 그렇지 않나? 8시부터 12시가 5시간이니까. 와. 아, 힘내언니 27개 감사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배 알베길 것 같아. 맛있다. 메가트론. 뒤에 좀 걸으라고요? 심호흡하라고? 어. 아, 진짜 기운이 다 빠졌어요. 영혼까지 털린 것 같아. 에이. 아, 미우님이 옆에서 웃어주니까 최군이 형이 하는 게 더 웃겨 보이는 것 같아요. 둘이. 어, 그래요. 맞아요.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 옆에서 이렇게 누가 옆에서 웃어주니까. 근데 이게 안 웃을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또 안 웃는 사람들도 안 웃지. 도와준 적 있어요? 이렇게는 없지. 없죠. 여자 게스트 나왔을 때 내가 이렇게 막 트랜스포머 옆에서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누구나 다 죽을 것 같아. 아마 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그냥 간단한 성대모사 한 적이 있어도 이런 거 옆에서 한 적 없어. 나. 네가 처음이야. 아, 근데 너 진짜 기절할 수도 있어요. 이게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웃다가 숨이 가쁘고. 그래. 아직도 배가 아파. 아, 배야. 자주 할 리그 방송. 대박이겠다. 웃다 쓰러지면 대박이겠다. 저는 개그 콘서트 이런 거는 봐도 안 웃기거든요. 아니, 근데 개그맨들도 다 웃기지. 근데 이게 개인 방송이 아니니까.
방송을 틀 안에서 해야 되니까 이제 만나면 나보다 다 웃겨. 오빠는 개그맨 중에서 웃기는 개그맨 아니야. 그냥 오빠는 성대모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상황만 보여준 건데 저는 이렇게 개그 프로를 짠 그런 거 봐도 안 웃기거든요. 그게 더 어려운 거야. 아 그래요? 오빠는 뭘 해도 웃긴데. 아니야 그거는 좋게 봐줘서 고마운데 현역 개그맨들은 진짜 어려운 개그 하는 거야. 저한테 오빠가 제일 재밌어요. 껍질채 안 먹냐 그거? 껍질 왜 이렇게 떫어요? 반 씹었는데. 나 껍질채 먹는데 이거? 아 그 방금 먹었는데 떫어. 그래? 내가 웃긴 게 그냥 막 이 새끼 봐라 이거 아니지? 응 진짜. 어떻게 그렇게 웃는데 이렇게 웃을 수가 있어요? 너 약간 투약 김지혜 닮은 것 같아. 머스탱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너무 달달해서 포도가 쓰게 느껴지나 봐요. 하하하하. 그건 재미없다, 형님. 그 노력하세요. 약간 그 별론 것 같은데. 이미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안 웃긴 것 같은데. 다 웃는데 아니네. 아닌데. 팬채팅이잖아. 팬채팅이니까 웃어주는 거지 사람들이. 사람들도 진짜 웃겼을 거예요. 재밌었어? 아, 알았어 웃긴 거로 가 그러면. 대박. 알았어 웃긴 거로 치자. 이건 진짜 레전드야 레전드. 아 지금 전체 탯이야? 팬츠 아니네요. 왔다매. 아니 전체 채신데 지금 그러네. 아니 근데 지금 강태가 내가 지금 안 본 지 몇십 분 한 시간 지난 것 같은데. 사람들도 진짜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메. 왜 이렇게 깨끗하냐?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고마워 얘들아. 오 감동이야. 전체 체지 이렇게 깨끗할 줄이야. 나 진짜 팬체신 줄 알았어. 하긴 이렇게 좋은 흰둥이들이 많은데 일부 애들 때문에 미안해. 니네 평소에 좀 답답했지. 그냥 방송 보고 싶은데 맨날 팬클럽 채팅 돼 있어서 답답했지. 니네도 솔직히 말해서 좀 속상했지. 미안해. 나도 싫어. 나도 전체 채팅하고 싶고 나도 댓글 많은 게 좋고. 아따매 우리 경준님께서 또 170개 고맙습니다. 우리 경준님 170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땡큐입니다. 고맙습니다. 달달합니다. 가인의 용주에 머스트 해브 러브 불러주세요. 너 알아? 머스트 해브 러브? 함께 있는 이 순간 행복했었던 알아? 부를 수 있겠어? 불러보진 않았는데 해볼까요? 한번 귀때기로 들어봐. 왔다매를 내가 어디서 하는지 들었어 아까 할 때. 응? 왔다매 대사에서 나오던데. 그래? 왔다매 막 이랬는데 어디서 나왔는데? 아까 맨 처음에 성대모사 때. 그래? 이거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잘 들어봐, 외워봐.
할 수 있겠어? 네. 남자랑 여자랑 같이 부르는 거네. 방금 부분. 가인 아 뭐가 똑같은데? 익숙한 음악 소리 그거 맞아요. 가득한 거리 하얀 거품처럼 내려왔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뭐 스텝을 나오는데 높은 것 같은데? 머스트 해브 러브. 초반만 부르라고? 아, 오케이. 함께 있던 이유로 잡았나? 아, 조졌어, 조졌어. 내가 너무 높게 한 것 같아. 코에 힘 좀 빼줘야 된다. 저 김용준이 원래 워낙 미성이야. 어, 맞아, 맞아. 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왔다매. 그래도 지금 1시간 넘었는데도 2,000명이 넘게 보고 있네. 미우야, 왼쪽으로 좀만 갈래? 응. 한개 감사합니다. 미우야, 노래 하나 하자네요. 미우. 저요? 어. 원래 술 한잔하면 노래 더 잘돼? 그런가? 그럼 달달한 걸 볼까요? 그때 너 뭐 잘하던데? 뭐 그 듀엣 곡이었잖아요. 아 그랬나? 시티즌 17개 감사합니다. 너 그래 그런 거 잘하던데? 힘 있는 거 해봐. 힘 있는 거. 힘 있는 거? 어 요예 너와는 뭐야? 아 그건 했었어요. 제발 제발 해볼게요. 이소라의 아 이소라의 플리즈. 아 이별이 오지 못하게 해볼게요. 그 누구 노래인데? 페이지. 아 페이지 노래를 알아 네가? 알죠. 이야 이별이 오지 못하게 페이지. 한번 후려봐봐.
되는데. 장나라 노래 중에 아는 거 없어? 장나라. 하면 좋아요, 장나라. It's gonna be another day with the sunshine. 장나라. 내려봐봐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거 해볼게, 나도 여자랍니다. 그거 해봐라. 고백? 장나라의 고백은 뭐야? 아, 그거 너무 높아요. 지금. 장나라 흉터. 집이 일찍 일어나 조기 저녁 6시 우렁 금시 이제부턴 달라질래 새로운 내 모습을 보여줄래 처음으로 길러본 손톱 외출할 땐 굽 높은 하이힐 그대에 의해 난 변할 거야 동생 아닌 예쁜 연인으로 어린애처럼 대하는 그대가 미워 오래된 사이라 해도 어릴 적 내 모습 이젠 지울 수 없나요 나도 여자랍니다 술 마시면 노래 잘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오히려 좀 안 되는 네, 스타일이야? 네네 낮은 거는 좀 할만한데 잘했어 예뻤어 안전할까? 중동님 100개 중동님 100개 감사합니다 중동님 100개 중동님 100개 감사합니다 이거 해봐 와, 말해봐 중동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네. 중동이 감사합니다. 100개. 나는 그러면 좀 핫브레이커? 응? 나는 노래 어 김광석 노래 좋죠. 아 이거 아까 처질 수 있는데 이해해 주세요. 오, 이거 좋은데. 그래? 아, 저 이거 옛날에 김광석 그거 갔었는데. 김광석 씨 살아계실 때 갔다고? 아니요. 김광석 추모하는 뮤지컬 아, 공연. 추모 뮤지컬? 연예인들이 김준수하고 아~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슬퍼가지고 엄청 울었는데 곱고히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막내 아들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네요. 아, 좋다. 좋아서 그랬어요. 좋아요. 슬퍼요. 슬퍼요? 가사가 슬프잖아요. 마지막에 돌아가시잖아요. 아 우리 원타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슬퍼. 아, 근데 저는 인간은 가요. 맞아. 누가 먼저 가느냐는 순서도 없고 올 때는 순서 있지만 서른쯤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좋은 노래 너무 많다. 서른쯤에 한번 갈까요? 저는 아 진짜로 같이 부르자. 이걸? 응. 해봐.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가 가슴속엔 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다시 돌아 숨만 떠나간 내 사랑은 어디에. 것도 아닌데 조금씩 잊혀져 간다. 머물러 있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나는 이제 내년에 31고 며칠 뒤면 너는 이제 30이네? 아! 밝히지 마요. 요즘에 방송이 그냥 최군인대요님 300개 공개됐어. 아니 뭐 며칠 뒤에 서른이라는 게 꼭 29만은 아니잖아. 28일 수도 있고 27일 수도 있고. 오빠 오빠 그대네요 노래 알아요? 누구? 그대네요. 그대 뭐? 그대네요. 누구 노래인데? 아이유하고 성시경. 잘 몰라. 들어보면 알아. 너 알아? 네. 한번 들어보면 다 돼. 좀 높아요. 나도 나 높아. 아재라 그런 거 모른대. 그대네요 정말 그대네요. 아 이거 너무 높은데. 아 이 형은 너무 높아 원래 음색이. 맞아. 그냥 살짝 읍조리는데도 음이 높아 이 형은. 맞아. 이제야 날 봤나요. 한참을 보고 있었는데 햇살이 어루만지는 그대 얼굴 꿈일지도 몰라. 안녕이란 말도 나오지 않아. 하고픈 말 얼마나 많았는데 꿈에서도 너만 찾았는데 늦었다 그런 말은 듣기 싫은데 내 눈을 피하는 그대 그대 눈빛을 날알 수가 없어. 소리 없이 나 혼자 안녕. 거지 같네. 씨. 아 그러면은 제가 내 눈에는 이 뭐예요? 싸이의 내 눈에는 이? 내 눈에는 그대가 천사로 보여. 그거 맞아? 그런가봐요. 안녕하시죠. 오 잘 먹네 내 새끼. 내 새끼가 몇입니까? 아이. 아 진짜 정색 좀 하지 마요. 진짜야? 어? 장난이지? 장난이죠. 무슨 오빠 장난칠 때 나도 진심으로 받아들여봐요. 알았어. 아 무슨 소주 말고 맥주 따라요. 아 자꾸 막 사람 바람둥이 만들고 그러지 마. 왜요? 싫어요? 넌 좋냐? 그런 거? 너 같으면 좋겠어? 싫으면 안 할게요. 응? 아 해도 돼. 그럼 뭐하지?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불러줄까? 낙원 불러줄까? 낙원? 네. 내가 오빠가 좀 좋아하는 노래거든? 싸이 노래.
I got a rest time. You stress in the obstacle, but you want to treat your mind and why. Do you feel me? S-I-N-S-O-E-P-A-L 2-E-P-A-L S-N-I-S-6-E-P-A-L 너와 나 단둘이서 떠나가는 여행. 너를 향한 내 마음 절대 안 변해. 보고 또 봐도 또다시 나 변해. 꿈만 같아 나 우리 둘이 함께. 우린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이렇다 할 행성지도 없이 빡빡한 저 세상 등지고 너와 내가 낯을 바가지도 하지 못했던 말 하였던 넌 아무다 했어 나 조졌다 내... 술 먹으면 랩이 항상 이러더라. 왜 이러지? 술 먹으면 혀가 꼬여서 안 되겠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네. 필요한 거 있어? 물 주세요. 물. 중동님 50개. 어후, 헤어스타일 쓰고 싶더니 머리 아프다. 50점 드림. 백한님 내용님 100개. 아이고 제가 리액션 해드려서 어쩌나. 고했습니다. 마이크요. 잘 자요. 애타는 마음? 바로 너야. 이쁜 이장미 닮은 너야. 최매님 안녕하세요. 소우 해달라고 하라고요? 듣기 좋은 목소리예요? 얼마나? 아 마이크 진짜 좋다. 근데 달달한 노래를 최고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치? 달달한 노래. 원톱님 미유 감사합니다. 아 저 원래 저 방송인 때는 이렇게 해요. 제가 저번에 수줍수줍 타서 그렇지. 버스 안에서? 유미별? 기발함. 어? 물 안 갖고 왔다. 저 아직 안 취했는데요? 저희 방 사람들이 저가 취하면 알아요. 제가 방송하면서 몇 번 술을 마셔가지고. 러브홀릭? 유미별이요? 유미 별 해줘. 여러분들 재밌으세요? 포근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 크리스마스고 지랄이고 다 끝났습니다. 별 안 부르는... 네. 이거 촛불 껐어요. 나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죠? 이거 가사창 투명하게 만든 거 이거 내가 방금 한 거다? 와 나 똑똑하죠? 네 뒤에 줄였어 그래가지고 엄청나다. 반투명으로 하게 잘했지? 나 똑똑해 바람결이 창을 흔들고 내 키만한 작은 나의 방 위로 아름답게 별빛들을 가득 채워주네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을 지쳐있는 나를 어루만지며 내 맘
잊지 마. 잠시라도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두 눈에 순 와진 저 별들처럼 좀 할까? 해줘 이 정도. 제 노래를 듣고 자 와 인도 리액션 가겠습니다. 중동님 100개 중동님 100개 최고님 내연님 119개 월드인포님 100개 월드인포 감사합니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미유랑꼬님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미유랑꼬 하트님 100개. 잠깐만 여러분들 2시 됐는데 우리 8시부터 방송했으면 지금 7시간 방송한 건데 여러분들 저희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방송? 응? 아 6시간입니까? 수학을 못해요. 문과예요. 아 근데 조금 어쨌든 방송 끝나면 또 미유님은 바로 갈 거니까 집에 그런 면에서 어쨌든 더 같이 있고 싶으면 방송을 오래 해야 되는 거고 방송 꺼봤자 어차피 집에 갈 거고
저랑 더 하고 싶죠. 더 하고 싶은데. 분위기 잡으면 깨고 잡으면 깬다고? 그게 바로 제가 방송 밀당이라는 겁니다, 형님들. 제가 미우님 없을 때 그러면 제가 락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또 미우님 없을 때 락 한번 해드려야 또 우리 또 시청자분들 좋아하니까. 싫어요? 아, 알았어, 안 할게 그러면. 야, 아따매. 근데 여자 있고 없고가 다르네. 여자 없을 때 노래하면 사람 빠지더니 이제 그러진 않네. 오늘 방송이 저번보다 달달했다고? 비행기? 가마분타하네요. 가마분타이네요. ASMR 좀 보여드릴까? 아, 근데 오늘 내가 만든 라볶이 진짜 맛있는데? 자로 올라온 세월호 8시간 49분짜리 영상 같이 보라고? 그거 방송에서 틀어도 돼? 세월호 그거 오늘 네이버에 계속 떠있던 거? 언제 올라와? 아, 내 머리에 담배 냄새 날 것 같아. 왜요? 오빠 화장실에서 담배 폈죠? 여러분 혼내주세요. 자꾸 게스트 왔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펴요. 화장실 갈 때마다 냄새가. PC방도 아니고. 야. 맡아봐요. 담배 냄새 나죠? 야. 나죠. 야. 나죠. 야. 나죠. 너 그거는 내가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거는 진짜 역대 최고입니다. 응? 여러분들께 아, 묻습니다. 네. 저 게스트 있어도 술 먹방 때는 여기서 PC방. 피고 여기서 피고 PC방도 아니고. 미우야. 내가 그거 하나 얘기해 줄게. 나가서 피면 안 돼요? 야, 그거는 얘기해 주겠다고. 나 원래 게스트 와도 어? 여자 게스트 와도요? 여자 게스트 와도 여기서 폈어 그냥. 찾아봐야겠네. 그런 걸 왜 다 찾아봐. 아 진짜 담배가 너무 나 진짜 심해. 화장실 가서 담배 피는 거 처음이에요. 진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 아 그러니까 알겠는데 네가 담배 냄새 싫어하는 거 알겠는데 저 얘 때 게스트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담배 피는 게 처음이라고. 사과하라고? 하, 그래요. 아, 오빠 술 먹방 할 때 담배 폈었어요? 여기서? 어. 원래 화난 거 아니에요? 어? 화났어요? 아, 나 사과하려고 지금. 아이고. 미안합니다. 담배를 그렇게밖에 못 펴서 미안합니다. 아, 미안합니다. 성대모사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럼 오빠 담배 하나 아 담배 하나 불러준대. 아, 뭐 또 제대로 해요.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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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저 이제 괜찮아요. 술이 약간 오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야. 아, 왜 자꾸 야야거려요? 야 하면 안 되냐? 제 이름 뭐예요? 미우. 왜 야야해요 자꾸? 미우야. 앞에 네. 묵음 처리. R&B식. 맨날 미야. 맨날 우리야 이런 것처럼 맨날 야 맨날 야 뭔 말인지 알아? 야
아 사과할게요. 아 알았어. 아 사과하지 마. 아 사과할게요. 사과할게요. 사과하지 마. 내가 사과 바라는 게 아닌데 야라고 부르지 마요. 알았어요. 네 그럼 됐어요. 이제 됐어요. 사과하지 마요. 야라고 부르지 마요? 네. 뭐라고 불러? 이름요. 알았어. 미우야 미안. 네. 이거 벗어요. 왜? 덥죠? 노래 부를 건데? 뭐? 귀때기에 꽂아줘. 오빠 이거 헤드폰 왜 이렇게 뜨거워요? 지금 더워요? 땀났네? 아... 왜 이렇게 더워요? 더울 것 같아. 에어컨을 껐어? 아니 켜. 온도 내렸어요. 이거 하지 마. 이거 하니까 덥지. 아 그런가? 안 돼. 목 폴라라서 그래. 목 보여줘야 돼 사람들한테. 어? 이거 어디지? 목도리가 축축해. 내가 해야 되겠다. 머리만 떠있어. 야 너 이렇게 안 먹어. 야? 야 아, 진짜 왜 야야 그래요 자꾸. 그 야가 아니고 게스트한테 야야해요? 그 야가 아니고 감탄사. 야 왜 이렇게 술 안 먹어? 저도 야해요. 아니 야가 아니고 야 왜 이렇게 술 안 먹어? 저 반말할 거예요. 아니 야가 아니고 야 왜 이렇게 술 안 먹어? 그러면은 목동아리랑 야야 야야야야 이게 반말입니까? 어? G.O.D. 야야야 이런 것도 있고. 야 녹음 처리 오빠야. 응. 뭐 그런 것 같아서 야. 아마 응? 왜 안 먹어? 알았어. 오빠야 왜 안 먹어 그런 거지? 네. 반말 귀엽네. 여자 타임 한번 드립니까? 제가 동생하고 누나 한번 하십니까? 그래. 빨리 먹어. 아 시작 되신 거예요? 아 마셔. 언제부터 해. 언제까지 하는지는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지금 2시인데 누님. 네가 정해라. 2시 5분까지 하시죠 누님. 그래. 이거 저 원샷 합니까? 담배 좀 그만 펴라. 알겠습니다 누님. 나가서 피겠습니다 누님. 누님 한잔 하시죠. 숟가락 왜 올려놓으세요? 둘 데가 없다. 누님 러브샷 한번 합니까? 아 싫어. 술 좀 마신 것 같은데 천천히 마셔라. 누님 술 좀 안 마신 것 같은데 좀 드시면 안 돼요? 먹고 있다. 아니 제가 따라 먹을게요 누님. 누님 너무 맥주만 주시네. 우리 누님 마실 건 없는데. 이거 더 줘?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맥주 한 병 더 갖고 올까요? 그래 갖고 와라. 야 빨리 갖고 와. 네. 벗고 와. 누님 빨리 가라. 그렇게 명령 줘세요 누님. 아무리 동생이지만 조금만 사랑스러운 말투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님. 빨리 갔다 와. 하나 둘 셋 준다. 아 머리에 담배 냄새. 수위 좀 낮춰서요. 머리 향수 뿌렸어요. 언제까지야? 예 누님? 언제까지야? 뭐가 언제까지? 아 지금 땀 흘리면서 무슨 기막애냐. 뭐가 언제까지 해 누님? 이건 왜 끼고 있는데? 제 소리 좀 듣고 싶어서요 누님. 누님. 네. 말해. 누님은 지를 어떻게 생각하실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뭐? 저는 누님을 사모하고 있구만요. 뭘 사모하는데? 누님만 보면 이 가슴이 쿵닥쿵닥 뛰어요. 만져봐요. 쿵닥쿵닥 뛰는 거 4번의 사박자로 느껴졌죠? 그걸 느끼셨다면 이제 저한테 그러지만은 마세요. 지금 심장보다 볼이 더 뛰는 것 같은데. 누구 볼이요? 내 볼이요? 그래. 이거는 젖살이 덜 빠져서 그래요. 젖살이 언제까지 있냐? 그러게 말입니다요. 이제 서른 하는데. 누님 근데 컨셉을 좀 잘못 잡으신 거 아니에요? 뭐? 자, 1분 안 남았으니까 고등학교 말고 20살로 갈게요. 제가 20살, 우리 미우 씨가 25살. 콜? 대학교. 대학교 동아리 술자리로 갈게요. 선배 안녕하십니까? 야, 왔어. 17학번 최우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래 됐고 마셔 일단. 네. 원샷해. 저만 마십니까? 어. 선배님 짤 한번 해주시면 안됩니까? 신고식이야. 짤 한번만 해주시면 안됩니까? 짤은 필요없어. 버르장머리 없네. 빨리 마셔. 빨리 원샷해라. 아 원래 짤 안 해주시는 겁니까? 어. 그럼 저 혼자 원샷합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네. 말대꾸 하는 거야. 지금. 여쭤보는 건데 말대꾸는 안 했는데 말입니다. 빨리 마셔. 우선 마시면 되는 겁니까? 원샷해라. 예? 원샷해라. 예 원샷하는데 지금 마시면 되는 부분입니까? 어. 알겠습니다. 아 선배님. 저 원샷하면 혹시 안주 넣어주는 부분입니까? 니가 먹어라. 손이 아. 없냐 발이 없냐. 안주 자작이군요? 원샷을 빨리 해야 되는 시간초가 있습니까? 빨리 마셔라. 5초 준다. 5초면 포기하겠습니다. 하지 못하는 나무는 건너도 보지도 말라는 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못 먹겠습니다. 제가 못 먹었으니까 벌을 받겠습니다.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머리 박아. 네. 여기 뒤에서 머리 박아. 네? 머리 박아. 어디에요? 땅바닥에서 머리 박아. 땅바닥에 머리를 박으라고요? 응. 아 진짜. 아 예? 아 팬티가 너무 심하네. 머리를 박으라고 해서 머리를 팬티를 제외를 꺼와야 될 거 아니야. 팬티 갈아입고 옵니까? 아 됐어. 후리 벗고 팬티 아, 죽입니까? 눈이 그냥 썩어버렸어. 아. 나 진짜 팬티 튀는 걸 꺼지? 선배님 근데 왜 여기 다른 선배님들 없습니까? 네가 싫어서. 그럼 선배님은 제가 좋아서 오신 겁니까? 기업 좀 주려고. 네? 기업 좀 주려고. 잘못한 게 없는데 기업을 줍니까? 내가 원샷 하랬는데. 흘렀네. 제가 치우면 됩니다. 선배님, 근데 저희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입니까? 저희 동아리는 무슨 동아리입니까? 어? 선배님, 저희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개그 동아리. 그러면 선배님도 개인기는 있으신죠? 개인기! 개인기! 나 이제 성... 나 이제 끝나가서 안 해도 되고 네가 해봐라. 아 개인기 합니까 선배님? 성대모사 모창 선배님이 듣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듣고 싶으신가요? 신세계 외 황정민 해봐라. 아이 씨바브라더! 아 형이 물렀으면 목이 조물만큼이라도 반가워해라. 티나 하냐? 에? 두루와, 두루와, 씨, 팔로마, 중구와, 시키드라, 두루와, 무지리 시키들. 여기까지입니다, 선배님! 그래, 잘했다. 마셔. 감사합니다! 원샷해라. 선배님, 그만 드세요. 아까 봤는데 많이 드시더라고요. 제가 선배님 술까지 먹겠습니다. 진짜? 네! 이건 선배님이 드십시오. 선배님 술은 제가, 제 술은 선배님이! 둘 다 먹겠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이제 선배가죠 반대로. 아, 안 할래요. 어, 한번 해줘요. 어, 나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저는... 대학교 안 가봐서 대학교 선배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안 가봤으니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니까 몰라요. 서로 해봐요. 저는... 아, 서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요. 아, 대학교 가보고 싶단 말이야. 저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상의 나래로 한번만 해봐. 아, 몰라서 어떻게 안 된대요. 나도 모르니까 한번만 해봐요. 어떡해요. 무섭게 하려고 그러죠. 예? 무서운 선배. 어떤 선배 원해요? 그러면 그 오더를 주세요. 원하는 선배. 어, 그냥 너희끼리 마셔라 이러고 계산해주고 가는 선배. 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어, 니네가 이번에 17학번이구나. 네. 반갑다. 너희끼리 마셔라. 네, 오빠랑 계산하고 갈 테니까. 어, 그래 마셔. 네, 들어가세요. 저 얘네 테이블이요. 네. 너희끼리 마셔. 나는 옆 테이블에서 먹을게. 편하게. 나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아니 니네 내 얘기 듣는 거 아니지. 나 혼자 있는데 뭐 니네끼리 먹어. 아줌마 안주가 이게 뭐예요 아줌마. 아니 골뱅이 무치를 가져오랬더니 진짜 골뱅이 년을 데려. 아 진짜 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진수성찬? 지금 이게 진수성찬이라고? 골뱅이 하나 먹는데 진수성찬이라고? 아 선배님 들으셨어요? 야 니네끼리 편하게 먹어. 오빠 계산했으니까. 알았지? 네. 그래. 얼른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그러니까 니네 말은 빨리 사라져라.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갈게. 갈게. 수고해라. 네, 안녕히 가세요. 띵동. 네 주문하시겠습니까? 어 니네 몰랐구나. 나 여기 알바야. 골뱅이 무침 맛있는데 시켜 먹을래? 내가 먹던 거 있는데. 아 저기 골뱅이는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걸로 할래? 선배님 드시고 싶을 거. 아니야 난 지금 선배가 아니야. 난 이 집에 알바라고. 알바 매니저 데려와. 매니저 데려와. 고메요 일리메요. 매니저 데려와. 매니저 머스탱 나와. 알바가 여기 굴이네. 머스탱 나와. 아 부부상이던 뭐죠? 왜? 나 노래 들을래. 아 노래 안 나시잖아요. 이해 못했죠? 뭐를? 근데 지금 가면 할증이 있어서 택시비 많이 나올 텐데. 네? 지금 가면 할증이 있어서 택시비 많이 나올... 어때요? 어? 어때요? 아침 가보는 것보다 한 4시에 가야지. 조금. 그럼 4시까지 방송하자. 4시까지 가나요 여러분? 2시간? 고고. 저는 밤을 잘 셉니다 참고로. 옛날에 이틀도 세봤어요 회사 다니면서. 뭐였지? 새벽에 남아있는 맛? 좀비반이었나? 좀비반 모여라! 엄지 붙으세요. 좀비반! 그냥 뭐 최순이야 뭐야 씨. 옳지 맞네 맞네. 오빠 많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 뭐 다 좀비반이야. 원래들 하면 좀비반 많지도 않은데. 많던데? 수지도 있고. 어이쿠 맞네. 오빠는 적당히 드세요. 좀 드신 것 같은데. 아 좀 째려 보지 말고. 응? 왜 이렇게 째려 봐요. 술 들어가니까 오빠가 무서워지시네. 내가 심했다고? 뭐가? 뭐가요? 진짜 뭘과 심했는데요? 그럼 나도 안 먹을 테니까 너도 먹지 마. 네? 어? 네? 아니 그런 건 아니지. 내가 안 먹으니까 너는 먹어.
수위 좀 낮추라고? 뭐 어떻게? 나랑 얘기하다가 왜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오빠 오빠 수지도 수지 어제 같이 퍼트리스 할 때 알려줬던 그 목소리 들었던 친구 동생 있죠? 걔도 지금 이거 보면서 한잔하고 있대요. 아이디가 있어? 여기 들어와 있어요. 수지라고. 매니저 줄까? 위로 올려봐요. 더더더 여기 있다. 이거 보면서 나도 한잔 줘. 어디? 여기 이거? 이게 수지 맞아? 네. 얘 매니저 주면 돼? 익명. 왜냐면 빨리 자기 만들어주자. 왜요? 안 돼요. 아 지금 여자 혼자서 이거 봐서 뭐하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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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매니저 주고. 아 맞다 매니저 그거 아이템 끝났다면서요. 한 명 내리면 되는데. 아 매니저 아이템을 사야 아야야야야야야 아이템이야. 아 있어 아이템은 있는데 적용을 하려면 리방을 해야 돼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저 메뉴님 맞나? 메뉴님 채팅 많이 치시던데. 아 우리 시청자들 우리 고매들은 오히려 이해해. 이해해도 채팅 많이 치셔가지고 고매 안 하는 걸 더 좋아한다니까 우리 고매들은. 아, 그래? 고매들은 자범 걸리면 어떡해. 어? 자범 걸리면. 자범이 뭐야? 자범. 저기 저 수지야. 수지야 채팅 좀 해봐. 수지야 채팅 좀 해봐. 어차피 근데 지금 매니저 거의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매니저님들도 지금 편하게 하니까. 그래도 오빠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 사람? 모바일이야. 모바일이면 굳이 매니저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아 그러게 안 줘도 되겠다. 모바일이면 그냥 편하게 해라. 네. 그래 그래. 수진이 몇 살이야? 두 살 어려요. 나보다? 나보다. 그럼 27? 응. 그렇게 인정하는 거야? 수지야, 오빠 어때? 오빠 어때? 수지야, 오빠 어때? 주먹 왜 줬어? 아,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인중이. 수지야, 오빠 어떤 사람 같아? 말이 없네? 이거 그거라면서요? 이안부 팔찌? 좋은 여기 보면 메모리 메이크 저스티스 어떻게 사겠어요? 기억은? 이거 그 대학생분들이 여대생분들이 위안부 할머님들 그거 왜? 짜공 난 줄 알고 짜공은 여기 있어. 뭐야? 이거? 왜 상처가 있어? 어렸을 때 애쓸 때? 응? 야, 어렸을 때. 머스탱님 들어왔구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멋있으면 멋있다고 얘기하면 돼. 이제 슬슬 스킨십 가죠. 그래, 이제 악수는 하자. 가조가 아니라 가동이라고 하셨어요, 오빠. 글은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잘 보셔야죠. 아다가 어다야?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아다른 건데 왜 어다른 거야? 가동이라고 하셨는데 가조라뇨. 악순 한번 하자. 오빠 야 두 번 봤는데 악순이 인간적으로 하자. 술도 먹었는데 악수했잖아요 아까. 내가 업어주기까지 왔는데 그게 무슨 스킨십이야. 아니에요? 야 누가 업어준 거 스킨십. 엄마가 아들 업어준 거 스킨십. 아무한테나 업어도 돼요? 어 안 되지. 아무 남자한테나? 아니 그게 다 아닌데. 그럼 그거 스킨십 아니에요? 스킨십이란 남녀가 남녀가 어? 그러니까 내가 길 가다가 아무한테나 업혀도 돼요? 프리허그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니 네가 길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구조대원이 와서 업는다 없는데 할 말이 없지. 그거는 다른 거죠. 난 뭔데? 그러니까 내가 오빠를 업었잖아요. 오빠가 쓰러져서 내가 업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쵸. 그냥 방송 진행하면서 한 거잖아. 그럼 이게 스킨십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아니에요? 아 맞지. 그쵸.
그럼 제가 밖에 나가서 아무한테나 남자한테. 어, 그건 안 되지. 그럼 방송 중이 아니잖아. 그럼 스킨십 한 거 맞잖아요. 악수보다 더한 스킨십을 했네요. 어, 그러네. 오케이. 논리가 있네. 일리가 있고. 어! 논리 일리가 아니라 팩트 아닌가요? 그런가? 그만해. 그만. 응? 그만. 아니 뭐. 아, 나, 맥주가. 따르지도 않았는데 그만이야, 이씨. 싫어요? 예? 오빠 점점 자꾸 막 성격 나오시는 거예요? 술 드시니까? 와, 진짜 왔다미. 왔다미. 성격이 장난 아니구만. 술 먹으니까. 아, 성격은 있어. 아! 귀를 빗냐, 왜? 아, 성격은 있어, 오빠가. 아, 근데 오빠는 많이 자제를 하지. 여자한테 절대 화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요? 난 안 내. 욕하거나. 근데 저한테 왜 이렇게 씨씨거리고 야야거리세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한테 좀 빠져들 것 같아. 그러면 저한테 계속 야야할 거예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 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내가. 그럼 제가 아예 오빠를 안 보면 되겠네요. 오빠한테 야야 하고 욕 들으면서 오빠를 보느니 차라리 안 보면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오빠한테 그런 나쁜 말 안 들어도. 그쵸? 응? 욕 안 할게. 욕 안 할게. 더 줄까요? 응. 내가 욕 안 할게. 나 욕 안 했는데 근데 씨... 씨씨 하잖아요 자꾸. 약간 말투가 그냥 씨도 아니고 이씨 이런 식으로. 왜 안 마셔 이씨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 마셔. 그 근데 너한테 씨 한 게 아니고 내 그 버릇인데? 근데 이 버릇이 남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황극을 보고 오빠를 오해했던 것처럼. 그러면 너한테 만약에 내가 야 비타민 C 먹었어 이럴 땐 어떻게 발음해야 돼? 그건 괜찮죠. 오란 C 먹었어? 그거랑 비타민 C 먹었어 이씨 이거랑 아 비타민 C 먹었어? 랑 다르죠. 근데 아. 오빠는 지금 야 술을 왜 이렇게 적게 먹어 이거랑 술을 왜 이렇게 적게 먹어 이씨 이거랑 어때요? 제가 오빠한테 만약에 오빠 이씨 오빠 이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캠퍼스 커플들한테 가서 야 니네는 CC끼리 야 500cc를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 CC끼리 이건 괜찮아? 네. 근데 이런 CC 이런 씨 그쵸 다르죠. 500cc를 이 씨 내 환자한테 손대 니가 임마 의사야 이씨 임마 야 윤서정 이건 욕이라는 거지? 응. 아 알았어. 근데 욕이 아니어도 그렇게 들리지 않아요? 오빠 제가 해보니까 오빠 마셔 이씨 안 되지. 오빠 마셔 마셔 요 해. 그쵸 다르죠. 오빠 마셔요 씨. 왜 이렇게 안 마셔 씨. 안돼 안돼. 그쵸 똑같은 거예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알겠어 내가 미안해. 네. 뮤씨 오빠씨 나는 왜 이름을 부르는데 넌 나한테 오빠라고 하지? 최군씨 아 오빠라고 해 그냥 오빠씨 최군씨 이상해 그쵸 나도 오빠. 너한테 뮤씨 안 할래 그럼요 아 튀겼어요 지금 아니 나 그냥 민망해서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세요.
패친상 그만 보고 말하세요. 다음 말이 뭐예요? 뭐예요? I don't know. 네? I don't know. 왜요? 오빠예요? 아무것도 없어.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까 사온 거예요? 아, 있던 거야. 닥쳐. 빼줘. 좋아하네. 빼줘. 아니요, 아니요. 나는 또 사온 줄 알았지. 이건 안 사왔지. 오빠 삐졌어요? 아니, 생각하고 있었어. 삐진 거 아니죠? 야, 무슨 너는 내가 이렇게 막 삐지는 사람 같아? 자꾸 사람들이 채또 삐라고. 아까 나한테 채팅 보지 말라더니 네가 지금 채팅 보네. 오빠가 저보다 많이 봤을걸요? 난 방송하는 진행자니까. 방금 지금 오빠를 보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빠는 지금 채팅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잠깐 본 것뿐이에요. 아니, 너 보고 있었어. 아니, 나는 지금 잠깐 봤어요. 아, 약간 사시기가 있어서 그래. 아까 오빠 채팅 보고 있었잖아요. 저기 정확히. 그래서 내가 왜 채팅 보냐고 했더니 안 본다면서요. 아, 이거 볼 때 너 보고 있었어. 이게 다 사실이야. 그러니까 오빠 채팅 본 거 맞잖아요. 화난 거예요? 화난 게 아니고 궁금한 게. 그냥 조용히 있을까요? 아니, 궁금한 게 화난 게 아니고 너는 나를 어떻게 찍어 누르고 싶어? 아니요. 아니, 근데 오빠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인정만 하면 끝인 거지. 뭐를 인정해야 되는데 얘기해봐. 채팅을 봤으면 봤다. 봤어. 이게 아니면 아니다. 이게 맞으면 맞다. 이게 이게 이렇게. 그럼 너 왜 말을 못해? 뭐를요? 나를 좋아하면 좋아한다. 이 남자가 내가 좋아해서 두 번이나 이 집에 왔다. 내가 그래서 그런가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야? 진짜? 언제 얘기했는데? 얘기한 적 없는데? 다시 보기 더 보세요. 왔다며 다시 보기로 어디서? 왔다며. 다시 보기가 어디 있는데 다시 보기 어디요? 오빠가 방송에서 얘기하는 걸 제가 한 번 들었지만 다시 보기는 절대 안 지운다 라고 말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지운다. 오빠가 말하신 대로 다시 보긴 다 남아있겠죠? 저랑 방송한 거는? 이거 여우 아니야? 왜요? 오빠 저 요즘 여우짓 하는 걸로 뭐야? 내가 연애 고자라서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오빠 연애 고자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어떻게 내가 연애 고자가 아닌 거 어떻게 아는데? 그럼 오빠 어떻게 아는데요? 연애 고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알지. 하지만 넌 나를 어떻게 아는데? 오빠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 네 일을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나가 연애 고자가 아니라며. 오빠가 나보고 여우라면서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요. 나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해요? 정신 차리자. 아따매 이거 못 이기겠네. 저는 오빠한테 여우짓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대놓고 할 말은 다 했어. 제가 뭔 여우짓을 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너한테 바람둥이로 보인 건 뭐 내가 바람둥이로 보였니? 내가 방송상에 보인 이미지만 보고 오빠를 바람둥이라고 한 건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잖아. 오빠가 100개. 엊그제도 여자분이 여자 BJ분이랑 같이 잘한다. 방송하면서 이마에 뽀뽀하고 안고 막 손잡고 뭐 뽀뽀하려 하는데 밀었긴 하지만 표정은 웃고 있고 바람둥이가 깼어요? 안 깝겠어요? 아니 그거야 남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 아니 그 네가 보는 입장에서 그게 벌써 그럼 네가 내 여자친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람둥이라고 한 거지 내가 여자친구라서 질투한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오빠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재수한다. 그냥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오빠가 그리고 방송상에서 보이는 이미지가 그랬지. 나 바람둥이다. 나 바람둥이야. 인정할게. 네. 나 바람둥이야. 나 한두 여자로는 만족이 안 돼. 아, 그러시구나. 어? 나 한 세네 명은 만나야 돼. 됐어? 속 시원해?
미치겠다. 아니야, 장난친 거야. 말이 그렇지. 나는 딱 한 명만 봐. 아, 네. 그러시구나. 많이 만나세요. 앞으로 합방이 많이 잡히셨죠? 근데 그건 일적인 합방이지 사적인 합방은 없어. 아니 뭐 어제 뭐 손도 잡고 이마에 뽀뽀하고 했는데 뭐 앞으로는 뭐 야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우결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다 그럼 사귀냐? 뭐 할 수도 있죠. 사람 일은 모르는 거 아닌감? 네가 날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엊그저께 합방할 때 그 역캠하고 할 때는 나는 방송인으로서만 했어. 근데 왜 뽀뽀는 왜 한 거예요? 뽀뽀는 이마에 뽀뽀까지는 해줬었어. 충분히 거기에서 그 뽀뽀는 퇴폐적으로 보이거나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제가 방송 끊지 마. 말하고 있잖아. 터치 안 할게. 말하지 마. 나 말하고 있잖아. 네, 네. 내가 그때 이마에 뽀뽀를 한 건 사심이 있어서 뽀뽀를 한 게 아니고 그 친구가 많이 들이댔고 내가 커트하는 과정 속에서 이마에 뽀뽀 정도는 그 친구도 이미지도 좋게 되고 서로 입회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던 거야. 잘하셨어요. 비꼬는 거냐? 아니요, 잘하셨어요. 비꼬았어? 잘하셨다고 했는데 왜 사람 말을 그렇게 들으세요? 저도 그럼 오빠가 지금 얘기한 말 비꼬아서 들어볼까요? 사실 그랬지만 아니었던 걸로? 아니 왜 저는 얘기한 대로 들어서 얘기를 대답을 했는데 왜 저한테 비꼬았다 그래요? 저는 오빠도 말을 비꼬아도 들어도 돼요?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했을 뿐이에요. 미유야. 네? 제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있는 현실적인 것만 하는 건데 저는 방송적으로 오빠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든 어떤 걸 하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보이는 이미지만으론 바람둥이 같다고 했을 뿐인데 그냥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이미지가 그렇다는데 아... 다른 사람들이 오빠를 보고 대장이 최고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 이미지만? 네. 그냥 저는 그냥 그랬을 뿐이에요. 저는 그냥 오빠가 보이는 이미지를 얘기했을 뿐이고 그거에 대해서 오빠가 뭐라고 하실 건 아니죠. 오빠가 방송에서 보여주시는 이미지니까. 어 그렇지 그렇지. 어... 네. 그 이미지는 바꾸면 되는 거고? 저 오빠가 바꾸시고 싶으시면 바꾸셔야죠. 근데 안 바꾸고 싶으시면 안 바꾸시면 바꾸고 싶어. 너가 날 바람둥이로 보는 게 난 싫어. 그럼 오빠가 바꾸셔야죠. 그건 오빠가 하실 일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 뭐 제가 뭐 그렇게 말할 입장도 아니고 저는 그냥 오빠를 처음에 오빠가 합방 오셨을 때 저희가 놀러가고 나서 오빠한테 진짜 오빠가 진짜 세계 최고에서 웃기고 정말 막 몇 년 만에 그렇게 많이 웃고 오빠가 진짜 와 대단하다 싶었고 멋있었다 싶었는데 합방하고 나서도 저를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난 챙겨준 거 없는데 합방 때? 잘 챙겨주셨잖아. 저 막 수줍어하고 말도 막 제대로 못하고 대답도 막 계속 단답으로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오빠가 잘 이끌어내셨잖아요. 오빠가 요즘에 상황이 안 좋은데도 막 상황이 안 좋아서 막 멘탈이 자꾸 나가는데도 저를 잘 챙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빠가 되게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계속 오빠를 처음에 탐방 오셔서 제가 놀러간 이후로 오빠 방송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거의 볼 수 있다면 매일 보고 있는데 그냥 보여진 이미지만으로는 아 바람둥이시구나 여자가 많으시구나 그냥 이건 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방송 보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 네가 진심으로 한번 물어봐주면 안 돼? 내가 바람둥이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라고 한다면 잡아라. 난 바람둥이가 맞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한테 그거를 물어보고 그걸 찾고 싶진 않아요. 제가 보는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해요? 뭐가?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진짜 못생기고 정말 성격이 안 좋은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되게 잘해요. 근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진짜 못생기고 성격도 별론데 왜 만나 했는데 나는 나한테는 성격도 좋고 내가 보기엔 잘생겼는데 그러면 그런 거잖아요. 뭐든지 상대적인 거죠. 아니 그러면 너한테 내가 바람둥이 이미지라면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 왜 오빠가 하고 싶으신 대로 하세요. 저 굳이 바꾸려고 하실 필요 없잖아요. 오빠가 앞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을 거고 17년에 잘 되셔야 되고 오빠가 정말 노력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빠가 하고 싶은 대로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럼 너랑 나랑 별개라는 거야? 아니 그거는 제가 이렇게 터치할 부분이 아니죠. 제가 뭐라고 오빠한테 막 뭐 바람둥이시네요. 아 진짜 별로네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손 머스생님 100개. 제가 제가 어떻게 오빠한테 감히 막 아 별로네요. 컵과 조련의 사인.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오빠를 보면서 뭐 세상 멋지십니다 이러듯이 그냥 저는 아 바람둥이. 아 나 진짜 멍청해서 그러는데 나 물어봐도 돼? 뭐를? 까놓고? 뭐를? 그러니까 내가 바람둥이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거를 그거를 이미지를 좀 너한테 희석시켜달라고 오해를 풀어달라는 거야 아니면? 아니요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렇게 살라고 그냥? 풀어달라고 했으면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 그래? 그럼 그냥 바람둥이 이미지로 그냥 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보였던 이미지 오빠가 저한테 여우 같다고 했듯이 그냥 저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우 같다고 해요? 제가 뭐 언제 여우 짓을 했다고? 안 했어. 그냥 한 말이야. 네가 바람둥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오빠를 또 나쁘게 보지도 않아요. 오빠는 세계 최고로 웃긴 사람이고 진짜 멋진 사람이고. 그런 얘기 되게 싫어해. 어렸을 때 개그맨 할 때부터. 왜요? 술자리만 하면 다 웃겨주고 4대4 5대 오면 다 웃겨주고 분위기 다 띄워주고 결국에 다들 모텔 호텔로 지들끼리 가고. 근데 나 혼자 남아 있는데. 웃겨달라고 안 하잖아요. 저는. 어? 저는 안 웃겨도 상관없어요. 그냥 오빠가 웃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참 웃긴 게 내가 진짜 바람둥이 같이 생겼으면 바람둥이인데 인정하겠는데 내가 공유처럼 생긴 것도 아니고 이 얼굴에 바람둥이 얘기 들으니까 참. 근데 길 다니다 보면은 진짜 사람이 그냥 외모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이 다른 건데. 그럼 넌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너한테 난 바람둥이인 거네 이미지는? 네. 왜요? 근데 그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나한텐 중요하지. 바람둥이기도 하지만 나한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거 들어봐봐요. 바람둥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로 웃긴 사람이고 진짜 멋진 사람이세요. 필요 없어. 여자한테 웃기고 싶지 않아. 매력도 많죠. 사람한테 웃기고 싶은 거지. 내 여자한테 많고요. 웃기고 싶진 않아. 아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되기 싫다. 아이 그런 거 하나도 도움 안 돼. 아 그런 거는 되게 나한테 무슨 뭐 안 돼. 다른 말도 들으세요. 다른 말도 들으실 줄 알아요. 아 됐어. 아이 그런 거 싫어. 아 다른 말도 들으실 줄 알아죠. 지렸네. 아 이걸 마시지 말고. 아 어차피 못 닦아주잖아. 꽃에 흘렸는데 어떻게 닦아주려고 뜯었어. 아니, 내가 닦아야지. 여기 닦으려고요. 앞서가지 마시고. 아 싫어. 그거 되게 싫어. 나는 그거 되게 싫어. 아니 다른 말도 들으시라고요. 다른 말 뭔데? 얘기했잖아요. 들어볼게. 기억 안 나세요? 아 들어볼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말? 네. 들어볼게. 이게 뭐라 그랬어요? 들어본다고 이제. 제가 바람둥이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일 웃기다고. 그 다음에요? 그거 얘기하는데 내가 화내가지고 내 얘기랑 겹쳐가지고 디졸브 됐어. 다시 얘기해줘. 안 할래요? 겹쳐서 못 들었다고. 들었는데 모르는 게 아니고 겹쳐서 못 들었다니까? 어차피 오빠한테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선 들어보고 판단할게. 얘기해줘.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다. 그딴 얘기는 누구나 하지. 그딴 얘기라고 치부될 만한 그런 얘기예요? 제 말이?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일반화 시키는 거야. 넌 아니야? 넌 특별해? 그럼 저도 오빠를 일반화 시켜야 되겠네요. 바람둥이라고 보이는 이미지만으로. 그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가치가 없잖아요. 아우. 아우. 내가 잘못했어. 나 살다 이런 날은 처음이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왜 안 되지? 내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러지 않았는데. 아, 저는 오빠한테 따지고 싶은 것도 없고 오빠한테 감정이 안 좋은 것도 없어요.
그냥 오빠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본 것뿐이지 오빠랑 뭐 그러자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논리를 따지자, 이게 맞다 아니다를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오빠가 그냥 저를 보면서 게스트 방송을 하면서 저에 대해 매력을 뽑아주거나 저에 대해 얘기를 하듯이 저도 오빠에 대해 얘기를 한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 뭘 갑자기 물어보세요. 물으면 안 되냐? 제 얘기도 이해도 못 하셨으면서. 아 그래? 나중에 물어보세요.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나 근데 이런 합방 처음이야. 나 되게 지금 유시민 형님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구야? 아 그런 게 있어. 유심? 유심이 뭐야? 유심 핸드폰에 꼽는 거 아니에요? 유심은 핸드폰에 꼽는 거 같은데? 저는 여러분 근데 최군 오빠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세계 최고로 웃긴 사람이고 저는 그게 아까 솔직히 성대모사 그거 하시는데도 뭐 제가 표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요. 왜 이 오빠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왜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막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게 멋있는 분이신데 그냥 이 생각 저 생각도 있는 거지 뭐. 아 또 담배 피시고 오는 거 아니야? 또 향수 뿌리고 가야겠다. 야, 화장실 갈 때. 아 저는 말빨이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팩트지. 솔직히 팩트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 아닌가요? 전 진짜 뭐 제가 뭐 싸우자 했어요? 그것도 아니고 제가 뭐 오빠가 하는 게 틀리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오빠가 하시는 거 다 인정하고 오빠가 노력하시는 거 다 인정하고 그냥 다 그냥 그런 사람이면 뭐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지 뭐 그런 사람이라고 제가 안 좋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야 잠깐만 네? 내가 화장실 갔다 오면서 뭔가 좀 생각하고 왔거든? 네? 그 전에 불가리 블루 어쩐지 냄새 진짜 좋잖아 그래? 네 야! 또 야 하신다 야가 아니고 야! 아니 이거는 구별해주세요 감탄사 아, 야랑 야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름 부르면 되잖아요 왜 자꾸 야야 해요 아까 안 한다고 해놓고 오빠 하니까 다 두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왜 자꾸 야라고 해요 알았어 알았어 미안 지금 나랑 두 번만 게스트인데 알았어 미안해 그러면은 누가 보면은 무슨 몇 달 본 BJ인 줄 알겠어 미유야 미유씨 네? 아니 근데 오빠가 반말을 해야 되니까 반말은 하시되 이름 부르면 되지 왜 꼭 야라고 해요 애기야 이래도 돼 그러면? 네 차라리 뭐 그게 낫죠 그냥 야 이거는 공주야 좀... 네네 그냥 뭐든지 해도 되는데 야는 또 야는 안 되냐? 야 그냥 야가 하신 거예요? 가서 야 안 할게 화나세요? 화난 게 아니고 답답하세요? 답답한 게 아니고 할 말이 없어서 답답해 왜 할 말이 없는데요? 오빠가 자꾸 야야해서 제가 하지 아까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내가 팩트로 공격을 당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안 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시면 되는 걸 왜 자꾸 안 하기로 해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 같은 거지 습관으로 야야거리셨구나 미유야 네? 너 술 들어가니까 말을 참 잘한다 저 원래 이렇게 해요 근데 오빠한테 평상시에 이렇게 할 일이 없었죠 왜냐 오빠가 평상시에 술 들어가기 전한테 전에는 저한테 야라고 안 하셨었고 화장실에서 담배 안 피웠잖아요 오늘 제가 아까 술 먹방 하기 전까지 밖에서 피고 오셨었잖아요
그때는 또 방송이 재밌었고 지금 재미없으신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제 말씀이신가요? 아, 이 두 번 만나니까 사람이 더 편해지고 아, 두 번 만나면 벌써 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럼 찾아봐야겠다. 오빠랑 두 번 이상 봤는데 오빠가 야라고 부르는 BJ가 있는지 없는지. 없지. 찾아볼게요. 미쳐 읽었네 진짜. 와, 맨. 타임님 101개. 타임님 101개 감사합니다. 졌다. 지읒지읒. 제가 졌습니다. 야라고만 하지 마세요. 네, 미우님 제가 졌습니다. 네. 저도 존댓말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건 괜찮아요. 근데 야라고만 하는 거 야는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래된 부부 사이에도 야라고 부르는 건 진짜 아니다 싶거든요. 아이야. 그냥 저 그건 괜찮은데 그냥 야 있잖아요. 알았어. 이제 내가 야를 안 할 테니까 내가 혹시라도 야를 하게 되면 그때 나한테 싸대기를 한 대 때려주련? 콜? 싸대기는 좀 그렇고요. 뿅망치로 때릴게. 아니야, 그 정도로 고쳐질 사이즈가 아니야 나는. 아... 내가 날 알아. 저는 그렇게 고치고 싶진 않아요 오빠를. 아니 나는 되게 세게 한 대 맞아야 돼. 아, 맞아서 고치는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고쳐져야 된다면 그럼 고치지 마세요. 알았어, 그냥 벌칙 없이 내가 스스로 고칠게. 네. 혓바닥이 아프세요? 아니 지금 돌연하고 있어. 방? 빙? 아? 빙? 헤드폰으로. 와, 아따면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야 하나 때문에 오늘 힘드네. 오빠 제가 뭐라고 막. 아니야. 혼자만 그래요. 아, 혼자만 한 거야. 헤드폰 넣었어. 어, 제가 힘들게 했어요? 어? 제가 힘들게 했어요? 아, 힘드세요? 아, 아니야. 그럼 이제 앞으로 저 처음 합방할 때처럼 조용히 있을까요? 아, 알았어.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한 얘기야. 지나가는 말로 웃기려고 한 얘기였어. 웃기려고. 아, 네. 노래하세요. 아니야, 한 시간 안 됐어. 어, 왜? 어? 누르지 마. 어, 음악이 안 나오네. 아직.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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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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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예? 제가 할게요. 저도 노래할래요. 뭐 하시게요? 기다리세요. 알겠습니다. 뭔 노래? 밑에 거요. 네. 이 노래요? 잠깐만. 저 이거 끌게요. 이거 우선 꺼야 돼요. 이 노래를 아신다고? 이걸 껐다가 켜야지 시청자들이 웃기니까. 좀 넘겨주세요, 뒤로. 아니, 이게 넘기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나중에 나오면 하는 거니까. 노래니까는 상관없다고 그러신 거죠? 닥쳐! 안 나와? 노래 죽여서. 아, 이거 아직 사람들한테 공개 안 됐는데, 바보. 우리 이 미우의 노래는?
알았습니다. 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언할게요. 나 최군은 오늘 12월 2016년 12월 26일 새벽 2시 50분 이후로 미호님에게 야라고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뭐야? 동영상이야? 나 최고는 2016년 12월 26일 새벽 2시 20분 이후로 미우에게 야라고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만약에 했을시 미우가 시키는 어떤 소원도 들어줄 것을 다짐합니다. 증거를 남겨놔야지. 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야가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안 나빠요. 뭐 나쁘겠어요. 나쁜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으면 좋겠었는데 오빠가 너무 우기시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까지 된 거죠. 그냥 야라고 하지 마요 했을 때 네 하면 끝인 것을 오빠가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잖아요. 맞네. 네. 아 맞아, 내 고질병이야. 여자랑 말싸움이 붙으면 자기야 미안해 하면 되는데 그거를 고집부려가지고. 그니까요. 야라고 해서 좋아하는 여자 없을걸요? 그게 익숙해지면 몰라도. 그리고 저 더군다나 저는 조금 봤는데도 오빠가 그러시면은 오빠가 저한테 야라고 하면 저한테 야라고 하는 시청자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 맞네. 오빠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좀 칭찬해주면 안 돼요? 어떤 거요? 계속 너무 몰아붙이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칭찬해드릴까요? 그냥 뭐 잘 약속하신 거요? 내가 오늘 잘한 거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도 차려주시고 선물도 사주시고. 와 진짜 이렇게 오랜 시간도. 그리고 아까 성대모사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요? 잘하셨어요. 진짜요? 네 잘하셨어요. 나 오늘 술도 맛 되게 최고예요, 네. 자제해서 먹고 있고. 최고요. 최고라서 최군.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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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딱 오늘 이것만 먹을 거예요. 더 안 먹을 거예요. 네. 술도 다 떨어졌어요, 심지어. 네. 저 원래 술 먹방 하면 사고도 많이 나고. 사고 많이 나요? 예? 사고 많이 났어요. 아니 다른 아프리카 방송이요. 네네. 네 다른 방송은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저는 사고도 지금까지 7년 동안 방송하면서 한 번밖에 내본 적 없어요. 네. 숟가락? 아까 말한 숟가락 맞아요? 여러분 숟가락 그거 있으면은 제 방송국에 들어가면 제 메일이 써 있거든요. 인스타나 거기로 정보 좀 보내주세요. 저는 오빠에 대해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왜 흑역사를 팔려고 하세요? 파는 거 아니에요. 오빠 제가 흑역사를 본다고 해서. 아니 지금 제 흑역사를 제보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는 방법. 제가 그걸로 인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상처를 받은 건데 그걸 꼭 제보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봐도 그렇게 예뻐 보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 제가 상처를 받은 내용이에요. 아, 그 내용은. 그럼 네. 여러분 보내지 마세요. 내가 너무 슬펐고. 네, 네. 아 그랬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상처 받으신 거라면 안 건드릴게요. 저 그때 너무 상처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상처 받았으면 건드리면 안 돼요. 상처는 시청자가 받아. 아니 무슨 뭐 주식 갤러리도 아니고 뭘 제보를 해. 미우야. 너는 요즘에 좀 시국정책 이런 어떤 시사에는 관심 있니? 저는 항상 매일 자기 전에 시사 그거 시사 진짜? 연예 이렇게 봐요. 나는 나 여자친구 생기면은 스포츠만 빼고 다 봐요. 연예. 나 시사 얘기하는 게 내 그건 로맨스인데. 아 진짜요? 여자친구랑 소주 먹으면서 나라의 어떤
너 그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이름 알아? 지금 대통령이요? 어. 하야 하셨잖아요. 하야 안 했지. 아직 안 된. 탄핵 속추안이 발의됐고 네. 헌재로 넘어갔지. 네. 이름 알아? 아시죠. 그렇죠. 국무총리. 쿵쿵 따에서 썼잖아요. 국무총리 알아? 헷갈리는데 안경 쓰신 분인데. 어 맞아. 네. 황. 아, 이름이 헷갈려요. 황교안 저... 총리. 네. 사진이랑 그런 건 다 봤어요. 오, 아 근데 되게 뭐랄까 나는 좋아. 뭐뭐마 시사 프로그램? 아니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 뉴스로 이렇게 쭉 뜬 거 네이트에서. 아 진짜? 네, 네. 기사 이렇게 올라. 그럼 지금 거. 우리나라 그 AI 사태 알지? 네. 그 좀 되게 심각하잖아. 그거로 지금 뭐 외국에 수출까지 넘어간다면서요. 수입까지. 백신? 네. 백신 수입? 네. 와. 예쁘다. 나 멋있다. 스포츠도 같이 보면 안 돼? 스포츠는... 나 오빠랑 K리그 보러 가면 안 될까? K리그가 뭐예요? 어? K리그가 뭐예요? 아, 저 아예 관심이 없는 거는 잘 몰라요. 아따. K도련이라고? K가 간다? K리그 몰라? K가 국내 간다요? 국내 축구. FC 서울 이런 거 안 들어봤어? 네. 어? 수원 삼성 몰라? 알아요. 수원 삼성 알아? 네. 근데 어떻게 FC 서울을 몰라? 모르죠. 관심 저... 없는 거는 보지. 수원 삼성은 어떻게 알아? 들어봤어요. 친구들이 전북 현대. 어, 들어봤어요. 오빠 전북 현대. 혹시 외국 축구 선수 중에 아는 축구 선수 있죠? 호날두, 메시. 오. 호날두요. 이런 유명한 사람은 알아요. 그냥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그런 분들을 자세히 모르는. 나 축구장 데이트 좋아하는데 축구장 가서 맥주 먹으면 되게 좋은데. 치어리더 보면서요? 축구장에 치어리더가 없어. 아 진짜. FC 서울에만 야구장이에요. 있어. 야구장에 있는데 FC 서울은 치어리더가 있긴 있는데 V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건 완전 그 일반석이고 서포터즈석이나 그 어웨이석이나 이런 데는 없어. 아 나랑 그런데 메시. 내가 나랑 그런 데 가자면 안 갈 거지? 메시 그 엄청 나랑 그런 잘 가자면 안 갈 거지? 어. 부폰. 부폰도 알아요. 야 잔루이지 부폰을 어떻게 알아? 그분 찾아봤어요. 진짜 멋있어가지고. 부폰을 알아? 아, 유튜브에서 찾아봤었어요. 와 대박 잘 먹으시더라고요. 진짜 멋있으시더라고요. 아 부폰 알면 됐지. 키도 큰데 막 꼴대에 달 것 같아. 알아요. 그럼 됐어. 부폰 알면 됐어. 그러면은 저기 오빠랑 언제 축구? 그 이로 깨문 사람. 수아레즈? 네. 그럼 오빠랑 그. 응? 네? 아, 아니야. 오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이거 따라드리고. 어. 야, 저 화장실 가면서. 야? 예? 야. 내가 그랬어. 아니에요. 저 왜 이렇게 진짜? 예민 반응하세요. 이거 우유 좀 있는데?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저 안 먹을래요. 저 이거 놔줄게요. 이것도 버릴까요? 아니야 버리지 마. 제가 치울게요. 대전 시티즌님 50개. 야. 니네도 좀 솔직히 니네도 좀 너무했어. 야 니네도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마스에 나랑 같이 솔로고 그랬으면 여러분들도 나 밀어주려고 그래야지. 채팅창에서 무슨 내가 그러면 얘랑 한 여자랑 한 공간에서 7시간 얘기하는데 다 재밌냐? 다 잘하냐? 하임님 50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네도 조금 나를 좀 희석적 시켜주고 응원도 해줘야지. 맨날 나만 밀어붙이고 나만 죽여버리려고 하면 나 어떻게 살아나 뭐. 도와줘. 도와줘. 예쁘게 나 좀 포장해줘. 응? 예쁘게 나 좀 포장해줘. 그래도 재군 이쁘다, 잘한다, 순수하다. 응? 게스트 우대하는 거 알지만 형님들 해줘요. 아, 나 좀만 이쁘게 해줘요. 여러분들 댓글에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고칠 거 제가 고칠게요. 근데 그거는 저 혼자 있을 때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동요되잖아요. 오케이, 고칠 거 그럼 딱 지금 저 혼자 있을 때 얘기해 주세요. 최구나 여자 게스트랑 있을 때 이거는 고쳐라 얘기해 주세요. 지금 빨리 고칠게요. 5, 4, 3, 2, 1. 야, 야 안 합니다. 야 안 하겠습니다. 다음. 우기지 말게, 고집 부리지 말게. 야, 땀에. 바람처럼 스쳐가니. 뭐 뿌린 거야? 향수요. 오빠가 준 거예요. 그래요? 네. 제가 준 거 마음에 들어요? 네. 냄새가 너무 좋아서 계속 뿌리게 되네요. 제가 또 사드릴게요. 더 좋은 거 있으면. 네. 왜 자꾸 이렇게 얼굴에 뭘 그게 분첩을 바르세요? 저 얘기했잖아요. 피부 부작용 때문에 계속 안 고쳐주면 얼굴 엄청 빨갛다고. 저는 빨간 대로 좋은데요. 오빠도 많이 빨갛세요. 그니까요. 저 내가 차라리 자연적으로 빨간 거면 괜찮은데. 네. 피부가 이렇게 부작용 때문에 빨간 거니까 스트레스가 좀 있어요. 컴플렉스 같은 거? 그렇구나. 미우 씨 나 봐봐요. 잠깐만요. 미우 씨. 네. 저를 오늘 이틀 동안 봤다고 하지만 사실 12시 지나서 이제 3일째잖아요. 네. 저한테 이렇게 보면서 뭔가 좀 우리 최군 오빠나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거 있어요? 야라고 하는 거예요. 아, 그거 바꿔야죠.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 없어요? 다 보셨어요. 네. 그렇구나.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살 좀 뺄까요? 담배. 네? 담배. 담배 뭐요? 담배 좀 끊었으면 좋겠네요. 운동은 하시기로 하셨었고 뭐 담배만 끊으시면 다 됐네요. 3일째 보는 동안 제가 담배라고 느낄 정도면 오빠는 아니 오빠 팬분들 더 좋으신 팬분들은 더 느끼실 거예요. 매일매일 녹방에서도 지키시다가 이렇게 막 뭐가 녹방이 끊기면 저희 방에 잠깐 놀러 오시는 분들인데. 포도 드세요? 포도 좀. 네. 이건 안 드세요? 먹을게. 포도 좀 드시지. 청포도가 몸에 좋은데. 얼마나 팬분들은 오빠 걱정이 많겠어요. 이렇게 며칠 본 저도 오빠를 걱정하는데. 저렇게 좋으신 팬분들은 훈수행님 100개. 아, 우리 수행님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대요.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그런 말 있어요. 잘 때 떡 먹으면 체해요. 담배를 끊지는 못하더라도 오빠 좀 줄여보세요. 일단 그러면 제가 지금 하루에 2갑 피는데요. 2갑이나 펴요? 예. 2갑이나 펴요? 예. 지금은 향수를 제가 그러면 한갑 반 한갑 10개 피로 줄일게요. 두갑이나 핍니까? 폐가 썩어서 아주 간 영양제를 먹으면 뭐하나? 뭐 어차피 뭐 담배를 다 그럼 뭐 먹을 필요도 없네. 좋습니다. 제가 한갑으로 줄여볼게요. 하루에 한갑으로. 한갑도 심하다 솔직히. 오빠 진짜 병원에다 물어봐봐요.
환갑도 심하다 진짜. 아 진짜 인간적으로 심하다.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환갑은 진짜 심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진짜 솔직히 이거는 병원에서 보거나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 미우님이 좀 뭘 모르시는데 전 약한 담배를 펴요. 뭐 어떤 말보로 거 레드 이런 거 안 펴요. 그럼 어떤 거 피세요? 말보로 골드 펴요. 라이트. 말보로는 그 또이또이예요. 아세요 담배 좀? 알아요. 어떻게 아십니까 담배를? 저는 그렇게 피는 사람을 봤거든요. 저를 어떻게 깨볼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제가 신년부터는 담배 1일 1갑으로 줄이겠습니다. 1갑은 심해요. 한 갑에 몇 갑이에요? 20갑이요. 오빠 방송 새벽까지 하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그 늦게 일어나서 그 하루 동안 20갑치를 넘게 핀다고요? 그럼 거의 줄담배 수준이네. 화장실 가서도 피고 밥 먹고 피고 밥 먹기 전에 피고 또 일어나서 피고 또 쉬는 시간에 피고. 근데 담배 안 펴봐서 모를 텐데 하루에 두 갑 피는 사람이 한 갑으로 추리는 게 얼마나 그게 큰일인지 아십니까? 큰수행님 100갑도 인정 못하겠어요. 수행님 반갑으로 합시다. 아니 하루에 두 갑 피는 사람이 어떻게 하루에 반갑으로 줄이...